제가 20년 전에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강의했어요. 20년 전에. 한번 뒤져봐요. 내가 그 얘기 했어.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 올 거다. 근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20년 전에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죠? 내가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20대 애들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20년 후에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인류대학 나오지 않아도 성실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돈도 차분히 벌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 아이 때 행복하게 살아야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이 때 공부하느냐고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밤 11시, 애들 어제 내가 오늘 뭐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새벽 1시까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지옥을 사는 애들이 대학 때또 무슨 뭐 스펙 쌓아야 된다고 뭐 영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또 대학에 뭐 옛날엔 대학생들이 뭐 배낭 메고 놀러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행복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28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대기업 들어간 날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언젠간 행복하겠지.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살고 있어. 거꾸로.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조카들을 만나서 항상 조카들한테 너 사업 잘하는 비법 삼촌이 하나 알려줄게. 너 이것만 하면은 너는 떼돈을 벌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얘네들 떼돈을 벌고 있고. 그 비법이 삼촌 뭐예요? 딱 손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어라. 웃어라. 그 물건 사갖고 나가는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은 옆 가게 가던 손님도 니네 가게로 온다. 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 이제 누나들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형 아들도 누나들이 찾아갖고 해줘갖고 하는데, 그 아이도 이번에 또 2호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 대학 졸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된 애야. 2년밖에 안된 애가 벌써 2호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어딨어. 인류대학 나오면 행복하고, 얘도 걔는 어느 대학 나, 걔는 또 저, 둘다 천안에 있는 대학을 나왔네,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부모들은 20년 동안 헛돈 쓰고 허송 세월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헛돈이에요, 헛돈. 아니,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애 학원 밤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논다고 걔가 서울대학을 가요?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낫지. 근데 엄마 아빠랑 놀면은요, 나쁜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학원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학원 보낸다고 다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그 또래 애들이 모이면은요, 나쁜 거는요,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나갈수록 온갖 나쁜, 나는 요즘 그 마약, 어떻게 하면 마약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약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또래 애들끼리 뭐 나쁜 짓 하는 애들끼리 모이면은요, 한 명이 알면은요, 나머진 싹.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하나가 마약을 했다? 연예인 전체가 마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연예인하고 친한 연예인들은 거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 아니, 엄마 아빠하고 매일 노는데 엄마 아빠가 너 마약 한번 해볼래? 이러는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왜 미국의 그 강 요즘 이제 뭐 내 외부 강의를 안 나가지만은 외부 강의 안 나가니까 또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유튜브 내가 너무 놀라는 건 이제 유튜브 토요특강 뭐 오늘 토요특강으로 또 나갈 거예요. 3만 달러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나가는데 많이 보는 건 20만 명, 3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강의는? 그러니까 30만 명한테 내가 강의하려고 하면 한 성당에 기껏 가봐야 뭐 많이 모인다고 그러고 500명 모이는데 그러면은 10성당이라 해봤자 5천 명, 100성당이라 해봐야 5만 명. 그럼 내가 20만 명이면은 400성당을 다녀야 되는 거야.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한 30분 찍고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20만 명이 보니까 딱 한 번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성당에 뭐 강사가 안 오느니 뭐 좀 강의를 듣고 싶고 좀 영적인 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어디를 가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 돼. 그냥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은 여기에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과달루페 성지순례,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진 이제 조금 있습니다. 농사 오늘 요즘 계속 장가르기 끝나고 이제 모종 내고 있거든요. 밭에 나가고 모종 심는 거 싹 해갖고 또 화요일에 싹 다 올릴 거야. 아, 세상에 황 신부가 이렇게 뭐 강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 장 저런 것도 하고 진짜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가를 그냥 보면 돼. 어쨌든 지금 한국은 헬, 조선,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취직이 잘못되느니 정부 경제가 무너지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니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에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데 5천만 명이 그러면은 획획 돌아가야 되는데 왜 획획 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돌아가죠. 근데 그 돈을 벌어갖고 다 어디다 갖다 주냐면 자기 나라로 다 보내.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여기서 밥만 먹고. 돈은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3D라고 그러죠? 이런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 거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대기업에서 펜땡 돌리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20대에 혈기 넘치고 힘 흘러 넘치는 애들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새끼, 아니, 공장에 나와서 일하면 어때? 아, 내 새끼 바깥에 나가서 못질하면 어때? 돌 싸면 어때? 그런데 그거 하면은 내가 그거 하려고 너 그 돈 쏟아 넣어갖고 그렇게 가르쳤는 줄 아느냐?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가 문제예요. 저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친구야. 애가 셋 있는데 셋 다 학원을 안 보냈대.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여갖고 자기는 노후대책연금을 봤대.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자기 노후대책연금을 두 개를 부어갖고 하나는 한 달에 한 12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는 걸 부어놨대. 끝났대 다. 요새 10년, 15년 부면 그거 다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자기는 65살서부터 기본적으로 170만 원이 나온대.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사 연금이 뭐 한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놨대. 37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 55살인데 나하고 친구니까 얘는 애들을 봐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학교를 못 나와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물리치료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해갖고 그냥 버는데도 걔네들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아, 나 65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70만 원 나오는데 뭐 애들이 만약에 굶는다 와서 먹어. 자기는 늙어서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학원을 안 보낸 돈으로 노후대책 연금을 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병 중에 하나가 애가 대학을 떨어지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지는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일이야? 등록금이 700만 원이더라고. 뭐 그다음에 얘가 좀 멀리 뭐 가면은 뭐 방세 뭐 책값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 보통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4년이면은 8000만 원이야. 8000만 원. 그 어쩌고저쩌고 하면 1억. 거기다가 또 엄마 나 저기 뭐야 중간에 뭐 해외 연수 좀 보내줘. 그럼 막 2억 훌쩍 넘어가는 거. 그 2억하고 한 살서부터 20살 때까지 2억하고 얘는 그거를 전부 다 노후 대책 연금으로 버둔 거야. 그러니까 돈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부모도 뭐 처음부터 포기했으니까 패배. 우리 애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고 패배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애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마 아빠랑 언제나 식사하고 맛있는 거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지금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책을 잘못하냐? 부모가 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남들 다 학원 보내는데 내만 안 가면 내만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원 가는 애들이 바보 애들이에요. 학원 가는 애들이 학원 보내는 부모가 바보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목을 내갖고 목청을 놓아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카 여섯 전부 다 저 지방대학 나온 애들이야. 공부 못했다고 부모들이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밝고 맑게 자랐던 애들은 커서도 밝고 막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애는 잘해서 스트레스 받고 못하는 애들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인간관계도 못 맺고 형제 우애도 안 좋고 부모 자식도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교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애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근데 여러분들 교육하고 공부는 다른 거예요. 교육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공부는 수학영어 잘하는 게 공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들은 공부는 배워도 교육은 안 배우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무슨 펜션에 모여갖고 20대 애들이 다 같이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뭐 연탄가스 맞고 죽고 이거 다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남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애들을 키운 거예요. 얼마든지 애들을 행복하게 키울. 아, 내가 장가를 가야지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가를 안 가갖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유대인들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따로 꼭지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애통장에 5만 달러를 넣어준대요. 5천만 원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애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주식, 우리처럼 또 무슨 뭐 위험한 주식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5년, 10년 묻어둘 주식을 애하고 상의해서 사둔대. 그래갖고 13살짜리가 5천만 원이 자기 통장에 있고 그 주식에 가 있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하고 꼭 확인을 한대요. 야,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얘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정치, 경제, 세계 다 그냥 공부되는 거야. 아니, 내 주식이 지금 오르고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13살짜리 애 통장 안에 5천만 원 있어갖고 들락날락 하는데 얘가 사회, 경제, 정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학원만 보내면 있는 돈 없는 돈 쏟아갖고 좋은 학원 강남에 해보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 중에 병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나온 말하는 대학은 인류대학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학 나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나왔는데 자기가 인류대학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양질의 일만 찾아 떠나기 때문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고 우리는 일이 없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대기업은 5%, 10%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가면 그때부터 헬 조선이니 흑주 수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이제 문경도 이제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할 건데 거기 보면은요 다 외국인 애들이 와서 집을 줘요. 그러니까 집도 다 외국인 애들이 다 벌어 가는 거야. 기술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모든 물품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기술을 축적하지도 않고 종이 만드는 공장도 없었어요. 결국 석유가 이렇게 펑펑 나오는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기술자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이내로, 짧게는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농사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소, 돼지도 키우는 농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공장에 납대 많은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프레스 찍어내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이 흘러 넘치고 있어. 하다못해 옷 만드는 공장도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10년, 20년 후에는 장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모두 펜때 굴리는 회사에만 취직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제가 20년 전에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강의했어요. 20년 전에. 한번 뒤져봐요. 내가 그 얘기 했어.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 올 거다. 근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20년 전에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죠? 내가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20대 애들이 기술직에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20년 후에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문경이 뜻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피정객들이 너무너무 여긴 정말 피정하는 분들이 오는 거야. 근데 문경은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땅도 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열심한 우리 젊은 천주교 신자들 저지방대학 난 저지방대학까지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 이 강의를 듣는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열심한 신자 엄마 아빠들 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난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하니까
문경에 정말로 열심한 아이들,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우린 지금도 대학 졸업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나 첫 월급은 230만 원이야. 그 월급 우리 많이 주더라고. 내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첫 월급은. 그리고 나는 학력 전혀 따지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여기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왔다 갔는데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명문대학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난 문경에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지금 할 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잠비아의 에코 카사리아라고 천만 평 여의도 12배만 한데 뭐를 세우냐면 도시를 하나 세워요. 그러니까 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기, 배관, 토목, 중장기, 조적, 조경, 농사, 가축, 농장 이 모든 기술자가 다 필요해. 그래서 아예 이제 원정대를 꾸밀 거야. 미션 원정대를 꾸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열심한 천주교 신자 애들. 사명감. 그래서 이런 아 나는 봉사활동 하다가 살을 거야. 봉사활동 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나 이제 돈 버는데 사실은 3만 달러가 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연금 들어두면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50에서 400원 버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양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엄마 내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막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가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시험 봐갖고 떨어지고 막 밀어내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런 기술을 다 배우면은 한 번에 50명씩 젊은이들 팀을 만들어갖고 카사리아 도시 건설하는 데 보낼 거야. 월급을 안 주느냐? 최저임금 230만 원 적용해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도 있고 가서 이 아프리카의 도시도 건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이 참 즐거워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은 즐겁게 살 수 있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옆에 지금 앙골라, 탄자니아, 이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많이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1원정 별동대, 제2원정 별동대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머리 나쁘고 마음 착하고 몸 튼튼한 애들만 뽑아갖고 문경에서 이제 영적인 훈련이 돼갖고 그래갖고 그런 데 가갖고 봉사활동 하면은 거기만 보낼 거야. 뭐 인도, 남미 얼마나 보낼 데가 많아요. 신부님 그 돈은 어디서 다 돈은 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 값 다 해. 다 자기 벌 건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꾸며줘갖고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빛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제 3국에 전부 다 파견해갖고 도시 만들어주고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정말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 원정대 친구들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에 들어오면은 내가 보기엔 뭐 없어서 얘네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서 모셔갈 정도로 그런 지금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다가 이건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나쁘고 착하고 튼튼한 애들을 뽑아갖고 내가 이걸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 성공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신부님께서는 아이 때 행복하게 살아야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복은 없고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인류대학 나오지 않아도 성실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돈도 차근히 벌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 아이 때 행복하게 살아야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이 때 공부하느냐고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 11시 애들 그 어제 내가 오늘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새벽 1시까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지옥을 사는 애들이 대학에 또 무슨 뭐 스펙 쌓아야 된다고 뭐 영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또 대학에 뭐 옛날엔 대학생들이 뭐 배낭 메고 놀러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행복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27, 28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대기업 들어간 날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언젠간 행복하겠지.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살고 있어. 거꾸로.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조카들을 만나서 항상 조카들한테 너 사업 잘하는 비법 삼촌이 하나 알려줄게. 너 이것만 하면은 너는 떼돈을 벌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얘네들 떼돈을 벌고 있고 그 비법이 삼촌 뭐예요? 딱 손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어라. 웃어라. 그 물건 사갖고 나가는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은 옆 가게 가던 손님도 니네 가게로 온다. 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도 그 우리 이제 누나들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형 아들도 누나들이 그 찾아갖고 해줘갖고 하는데 그 아이도 이번에 또 2호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 대학 졸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애야. 2년밖에 안 된 애가 벌써 2호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어딨어. 인류대학 나오면 행복하고 얘도 걔는 어느 대학 나와? 걔는 둘 다 천안에 있는 대학을 나왔네,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부모들은 20년 동안 헛돈 쓰고 허송 세월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헛돈이에요, 헛돈. 아니,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애 학원 밤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논다고 걔가 서울대학을 가요?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낫지. 근데 엄마, 아빠랑 놀면은요, 나쁜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학원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학원 보낸다고 다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그 또래 애들이 모이면은요, 나쁜 거는요,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나갈수록 온갖 나쁜, 나는 요즘 그 마약, 그거, 어떻게 하면 마약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약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또래 애들끼리 뭐 나쁜 짓 하는 애들끼리 모이면은요, 한 명이 알면은요, 나머진 싹.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하나가 마약을 했다? 연예인 전체가 마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연예인하고 친한 연예인들은 거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 아니 엄마 아빠하고 매일 노는데 엄마 아빠가 너 마약 한번 해볼래? 이러는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왜 미국의 그 강의 요즘 이제 뭐 내 외부 강의를 안 나가지만은 외부 강의 안 나가니까 또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내가 너무 놀라는 건 이제 유튜브 토요 특강 뭐 오늘 토요 특강으로 또 나갈 거예요. 3만 달러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나가는데 많이 보는 건 20만 명, 3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강의는. 그러니까 30만 명한테 내가 강의하려고 하면 한 성당에 기껏 가봐야 막
많이 모인다고 그러고 500명 모이는데 그러면은 열성당이라 봤자 5,000명. 백성당이라 봐야 5만 명. 그럼 내가 20만 명이면은 400성당을 다녀야 되는 거야.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한 30분 찍고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20만 명이 보니까 딱 한 번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요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성당에 뭐 강사가 안 오느니 뭐 좀 강의를 듣고 싶고 좀 영적인 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어디를 가,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 돼. 그냥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은 여기에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과달루페 성지순례,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진, 이제 조금 있습니다. 농사 오늘 요즘 계속 장가르기 끝나고 이제 모종 내고 있거든요. 밭에 나가고 모종 심는 거 싹 해가고 또 화요일에 싹 다 올릴 거야. 아, 세상에 황신부가 이렇게 뭐 강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 장 저런 것도 하고 진짜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가를 그냥 보면 돼. 어쨌든, 지금 한국은 헬, 조선,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취직이 잘못되느니 정부 경제가 무너지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니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에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데 5천만 명이 그러면은 획획 돌아가야 되는데 왜 획획 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돌아가죠. 근데 그 돈을 벌어갖고 다 어디다 갖다 주냐면 자기 나라로 다 보내.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밥만 먹고. 돈은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3D라고 그러죠? 이런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 거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대기업에서 펜대 굴리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20대에 혈기 넘치고 힘 흘러 넘치는 애들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새끼, 아니, 공장에 나와서 일하면 어때? 아, 내 새끼 바깥에 나가서 못질하면 어때? 돌 싸면 어때? 그런데 그거 하면은 내가 그거 하려고 너 그 돈 쏟아 넣어갖고 그렇게 가르쳤는 줄 아느냐?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가 문제예요. 저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친구야. 애가 셋 있는데 셋 다 학원을 안 보냈대.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여갖고 자기는 노후대책연금을 봤대.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자기 노후대책연금을 두 개를 부어갖고 하나는 한 달에 한 12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는 걸 부어놨대. 끝났대 다. 요새 10년, 15년 부면 그거 다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자기는 65살서부터 기본적으로 170만 원이 나온대.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사 연금이 뭐 한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놨대. 37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 55살인데 나하고 친구니까 얘는 애들을 봐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학교를 못 나와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물리치료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해갖고 그냥 버는데도 걔네들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아, 나 65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70만 원 나오는데 뭐 애들이 만약에 굶는다 와서 먹어. 자기는 늙어서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학원을 안 보낸 돈으로 노후대책 연금을 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병 중에 하나가 애가 대학을 떨어지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지는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일이야?
등록금이 700만 원이더라고. 뭐, 그 다음에 얘가 좀 멀리 뭐 가면은 뭐 방세, 뭐 책값,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 보통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4년이면은 8000만 원이야, 8000만 원. 그 어쩌고저쩌고 하면 1억. 거기다가 또 엄마 나 저기 뭐야 중간에 뭐 해외 연수 좀 보내줘. 그럼 막 2억 훅쩍 넘어가는 거. 그 2억하고 한 살에서부터 20살 때까지 2억하고 얘는 그거를 전부 다 노후 대책 연금으로 보둔 거야. 그러니까 돈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부모도 뭐 처음부터 포기했으니까 패배. 우리 애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고 패배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애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마 아빠랑 언제나 식사하고 맛있는 거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지금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책을 잘못하느냐 부모가 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남들 다 학원 보내는데 내만 안 가면 내만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원 가는 애들이 바보 애들이에요. 학원 가는 애들이 학원 보내는 부모가 바보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목을 내갖고 목청을 놓아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카 여섯 전부 다 저 지방대학 나오는 애들이야. 공부 못했다고 부모들이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밝고 맑게 자랐던 애들은 커서도 밝고 막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애는 잘해서 스트레스 받고 못하는 애들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인간관계도 못 맺고 형제 우애도 안 좋고 부모 자식도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교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애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근데 여러분들 교육하고 공부는 다른 거예요. 교육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공부는 수학영어 잘하는 게 공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들은 공부는 배워도 교육은 안 배우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무슨 펜션에 모여갖고 20대 애들이 다 같이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뭐 연탄가스 맞고 죽고 이거 다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기 앉은 애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남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들을 키운 거예요. 얼마든지 애들을 행복하게 키울. 아, 내가 장가를 가야지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가를 안 가갖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참. 유대인들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따로 꼭지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애 통장에 5만 달러를 넣어준대요. 5천만 원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애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주식, 우리처럼 또 무슨 뭐 위험한 주식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5년, 10년 묻어둘 주식을 애하고 상의해서 사둔대. 그래갖고 13살짜리가 5천만 원이 자기 통장에 있고 그 주식에 가 있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하고 꼭 확인을 한대요. 야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얘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정치, 경제, 세계 다 그냥 공부되는 거야. 아니 내 주식이 지금 오르고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13살짜리 애 통장 안에 5천만 원 있어갖고 들락날락 하는데 얘가 사회에, 경제에, 정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학원만 보내면 있는 돈 없는 돈 쏟아갖고 좋은 학원 강남에 해보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 중에 병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나온 말하는 대학은 인류대학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학 나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나왔는데 자기가 인류대학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양질의 일만 찾아 떠나기 때문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고 우리는 일이 없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대기업은 5%, 10%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헬 조선인이 흑주 수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제 문경도 이제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할 건데 거기 보면은요 다 외국인 애들이 와서 집을 줘요. 그러니까 집도 다 외국인 애들이 다 벌어 가는 거야. 기술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모든 물품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기술을 축적하지도 않고 종이 만드는 공장도 없었어요. 결국 석유가 이렇게 펑펑 나오는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기술자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이내로 짧게는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날지도 모릅니다. 시골의 농사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소, 돼지도 키우는 농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공장에 납대 많은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프레스 찍어내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이 흘러 넘치고 있어. 하다못해 옷 만드는 공장도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10년, 20년 후에는 장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모두 펜떼 굴리는 회사에만 취직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제가 20년 전에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강의했어요. 20년 전에. 한번 뒤져봐요. 내가 그 얘기 했어.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 올 거다. 근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20년 전에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죠? 내가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20대 애들이 기술직에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20년 후에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문경이 뜻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피정객들이 너무너무 여긴 정말 피정하는 분들이 오는 거야. 근데 문경은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땅도 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열심한 우리 젊은 천주교 신자들 저지방대학 난 저지방대학까지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 이 강의를 듣는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열심한 신자 엄마 아빠들 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난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하니까 문경에 정말로 열심한 아이들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우린 지금도 대학 졸업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나 첫 월급은 230만 원이야. 월급 우리 많이 주더라고. 내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첫 월급은. 그리고 나는 학력 전혀 따지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여기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왔다 갔는데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명문대학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난 문경에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지금 할 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잠비아의 에코 카사리아라고 천만 평 여의도 12배만한데 뭐를 세우냐면 도시를 하나 세워요. 그게 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기, 배관, 토목, 중장기, 조적, 조경, 농사, 가축, 농장 이 모든 기술자가 다 필요해. 그래서 아예 이제 원정대를 꾸밀 거야. 미션 원정대를 꾸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열심한 천주교 신자 애들.
사명감. 그래서 이런 아 나는 봉사활동 하다가 살을 거야. 봉사활동 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나 이제 돈 버는데 사실은 3만 달러가 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연금 들어두면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50에서 400원 버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양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엄마 내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막 경쟁사회 뛰어들어가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시험 봐갖고 떨어지고 막 밀어내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런 기술을 다 배우면은 한 번에 50명씩 젊은이들 팀을 만들어갖고 카사리아 도시 건설하는데 보낼 거예요. 월급을 안 주느냐? 최저임금 230만원 적용해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도 있고 가서 이 아프리카의 도시도 건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이 참 즐거워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은 즐겁게 살 수 있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옆에 지금 앙골라, 탄자니아, 이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많이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1원정 별동대, 제2원정 별동대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머리 나쁘고 마음 착하고 몸 튼튼한 애들만 뽑아갖고 문경에서 이제 영적인 훈련이 돼갖고 그래갖고 그런 데 가갖고 봉사활동 하면은 거기만 보낼 거야? 뭐 인도, 남미 얼마나 보낼 데가 많아요. 신부님 그 돈은 어디서 다... 돈은 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 값 다 해. 다 자기 벌 건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꾸며줘갖고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빛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제 3국에 전부 다 파견해갖고 도시 만들어주고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정말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 원정대 친구들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에 들어오면은 내가 보기엔 뭐 없어서 얘네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서 모셔갈 정도로 그런 지금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다가 이건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나쁘고 착하고 튼튼한 애들을 뽑아갖고 내가 이걸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 성공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